있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예산결사 특별위원회 대회를 선포합니다. 이사 요청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력 예산안의 구성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 요청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력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성별 설명 순서는 기획 예산 담당관실, 감사 본부 담당관실, 종합민원부, 복지민원부, 문화부, 기업환경부 보건소 순입니다.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제서 기획 예산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위 조윤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준석 기획예산담당관 은면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면동별로 행정미술관으로 예. 이제 1500에서 3000만원 잡았는데 뭘 한다는 거죠? 이게 저 지난해 마을과 고기 사업을 왔을 때 그 일면 사무소에서 한평 미술관이라고 그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버스 승강장 내에 그 마을의 그 화가라든가 예술가들의 그 작품을 그 일면 같은 경우는 조작이나 뭐 소나무라든가 이런 이쁜 작품을 만들었어요. 한 3,000원 정도 한평 안에다가 그러한 미술관을 꾸며서 갤러리처럼 해놨다 이래서 한평 미술관으로 명명을 한 거고요. 그 다른 은면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 괜찮다 싶어서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걸 하기로 지난번에 이제 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은면동에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500만 원 들잖아요. 예. 그럼 거기를 어떻게 꾸미는 건가? 예,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기다 조명을 넣어, 벽면이나 그 승강장, 버스 승강장,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거기 벽면을 뭐, 더 보수, 보강을 하고 조명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이 그렇게 이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니까 좋다 하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 작품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의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걸로 다른 거를 하는 게 좋지. 버스 정류장 지금 버스 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마련을 하는 거는 부가가치로 보면 좀 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고요. 일단 그 작년에 그 일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읍면 동장님들이 다 보고서는 좋다고 했어서 그 각 자기 일면에 어디에 돼 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다 돼 있어요? 버스 정류 한 곳이요. 한 곳? 예. 어디에요? 농협 앞에요? 그렇죠. 그 변상사. 네, 한번 가보고. 예. 점검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리원님. 네, 장문에 보면은 둘레길 이제 지금 조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지금 백사도 지금 둘레길 조성을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장문도 이렇게 둘레길 조성이 잘 돼서 시민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요? 하고 있고, 지금 마을 박들이 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3억에서 2억 정도의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공간, 아름다운 공간, 이걸 꾸미기 위해서 했는데, 당원에는 둘레길에 3달러는 빚기를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이 공모에 대해서 심사를 거쳤어요. 저희 계획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괜찮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명도에 그 둘레길이 네. 다 조성되고 있다고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홍보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손댄 거. 예, 네. 저희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장님. 네, 일면에서 시장에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혹시 그 각 읍면동에서 뭐, 읍면동장들이 좋다고 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모를 했어요, 각 읍면동에. 아, 공모를 했어요? 예. 공모된 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보고 예. 그냥 승인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여기 평창에도 한풍 대소가서 2012년도에 했더라고요. 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천시는 예. 시작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동모나 어떤 시안 이런 게 나와 있나? 예. 예. 그놈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언제 쓰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왜냐면, 기존 되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뭐,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을 하죠. 안 본 상태에서는 그냥 되어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오후에 이 설명 끝나고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그, 창전동에, 예. 그, 이제 16개 통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을관이, 개별적으로 있는 데가 있고, 낙하체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예. 그런데, 여기, 그 상단에 보면, 그 마을회관 동물관에서 안전시설들이 다, 130만원 시대로 식재소를 배정을 했어요.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정확히 어느 곳이라고는 저기, 제가 일일이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창전동사무소에서, 예. 이러한 저기, 마을회관 경대단하고 경사로가 미끄러운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이 식재소가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청년동에서 이제 올리니까 이제 대단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예. 근데 16개통인데 왜 10개통만 했는지? 예. 여기에 궁금하고. 청년동에 제가 확인을 해서요. 회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동지역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네요. 동지역이 예산이 지금 연소대지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예산 자체가. 그 담당 관련이 누구 없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동지역은 상대적으로도 외곽지역보다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도시화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비용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여지겠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 외곽지역, 저 농촌 지역에 더 들어갈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이천시가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정형화되어 있는 창전동이나 뭐 80년대 그 도시계획으로 된 창전동이나 뭐 주로 택지지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천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초기 자본화 그래도. 또 그래도 또. 아니, 이게 이제 말씀은 이제 그건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다른 시군에 보면은 도시화가 되어 있는 도시는 기반 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 비용이 이제 시민분들에게 직접 지원으로 가는 그 뭐 생활 개선 쪽으로 많이 이제 예산이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면 이제 소소한 예산 우리 긴급재난 복구비용이 아니죠. 긴급 복구비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청년동이나 지금 증포동에는 상당히 지금 필요해요. 예. 근데 이제 면단위들은 어떤 뭐 수로공사나 농로공사 하다 보면 조금 그 사업자분들이 좀 옆에 민원이 있는 건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민원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기업은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담당관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예,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그거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내요. 네, 저는 이거 보니까는 뭐 둘레길, 뭐, 마을 조성 갖고 있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 은평동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사업이 진짜 완성이 잘 돼서, 우리 이천에도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부탁을 좀 드린다고, 동작님들께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명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주의 가금률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404페이지를 보면 시설주류에서 백년사랑 조성필 필링 공간 이런 거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405페이지를 보면 후보의 관광 인프라로 축해서 또 1억 원 2개소에서 2억으로 올라왔고 또 406에도 북터널 공연장에서 조성되어서 이거 역시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 모모 소공원 사업에서 2억 원, 설동호수에서 블랙이 쌈지공원 조성을 적용해가지고 한 2억 원. 그리고 이제 한박 무슨 꽃피는 먹고 싶은 뭐 거리 조성으로 3억 원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예산은 당연히 이제 음영감에서 올라온 거니까 상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냥 이거 여기 그냥 이것만 보고 서류에 올라온 것만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한테 그 최소한 예산을 올리면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원을 하려고 하고 건기를 하려고 하고 터널의 빛 조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금년에도 은면동에서 정치했을 때 관할 그 최소한 그 관할하시는 시의원님들께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관할을 안 하더라도 예. 안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자료라도 프린트해서라도 보여줘야 예. 아 이래서 예산이 2억 원, 3억 원, 뭐 1억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걸 느끼고 저희가 통과를 알고 나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승인을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 회의 예산 설명 끝나고 바로 저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자료라도 줘서 설명은 안 하더라도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 그거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아, 이런 부분은 자료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약간 바꿔나가면 더 좋은 공원이 되겠다, 둘레길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봐야 이천시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다른 분들한테 다 하고 우리한테만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네. 좀 알겠습니다. 아쉬워. 네. 그러면 생각 좀 해서 네. 아,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균형별 발전 이용해서 한 1억, 16억 3천만 원씩 그 연 단위에 배정을 하셨죠, 본회사는. 본회사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추가 비용들이 보통 뭐 또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주민 참여 예산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 참여 예산들이 지금 19년부터 아마 사고 이제 아마 본회사에 태운 것 같은데 지금 이 비용들이 주민 참여 예산은 지금 이 밑에 지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본회사 때 올라오는 사업비를 보면 SOC 사업비가 거의 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SOC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 바꾸기 뭐 여러 등등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비용에는 SOC 비용으로 태워져 버리고 지금 이제 추경에 이 비용들이 또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20억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신근 지역이나 백사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SOC 부분도 건설과나 뭐 도시지역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을 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개선 사업들을 많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보이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한 20억 정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멸성이 아닌 개선 진짜 그 어떤 그 생활의 패턴들이나 어떤 기반시설 개선되는 사업들이 자꾸 되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거기에 또 목에 맞는 사업들도 지금 마을을 바꾸거나 이런 사업들도 좀 사업으로 본회사 때 태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본회사를 태우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미리 좀 받아서 15억, 16억 3천에 사업에 같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에서 정말 부족할 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목에 별도 사업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 다음 년도부터는 주민 참여 지금 점점 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예산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저희 2019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마을 바꾸기 사업도 주민 참여 예산에 다시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인원들은 이제 골고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 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러면은 지금은 19억 6천인데 또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응원해서 주민 참여 예산 16억 3천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해서 뭐 환경 변화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또 SOC, SOC 이렇게 가서 별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예산서에 올라가서 이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 본 예산에도 우리가 마을에 또 한때 또 벽화 그리기를 해갖고 또 많이 올랐는데 어디가 어디 그렸는지 하나도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읍면동을 우리가 다 가볼 수가 없으니 한번 그러니까 그 날짜마다 읍면동의 이제 일년치 계획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여기가 필요한 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설명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돈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각 읍면동을 한번 저희 의회한테 그 날짜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정별로 짜줘서 지금 본예산에 또 꽃길 조성 사업하는 것도 거의 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나 그것도 좀 잘하려는데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진행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줬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119 지역대가 읍면동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대를 예전에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무상으로 임대를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소방서에다가, 그죠? 무상 임대로. 근데 무상 임대로 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은 다 소방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어주면? 네, 그래서 지금 자진배한 거라든가 이제 이런 건 다 소방서 자기들 관리 운영하면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모가면 오영동 소방대 그쪽에는 보면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가 비가 세고 배다 보니까 자체에서 조금씩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선부터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광역 업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경기도, 소방, 본부, 거기 업무인들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파전소 같은 걸 짓는 땅은 뭐 시에서 하고, 그렇죠. 같은 데, 현대 뭐 호법 같은 데 들어오면 그 건축비는 그 소방에서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지금 뭐 그 파전대 같은 곳이 지금 뭐가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같은 거 의용소방대가 주로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이잖아요. 우리 주민이 쓰고 있는 건물에 비가 줄줄 샌다고 이렇게 또 들어오니 그거를 그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만약 이게 그 경기도 업무다 이렇게 하고 저 예산 투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계속 그거 비로 인해서 계속 세고 막 이런데 내가 그 처음에 그 이 부시공사 났을 때 바로 그 시공한 그쪽 업자한테 이거를 했으면 그죠? 예,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시 자체에서 이제 지어준 이제 건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보다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매년 나중에 결론은 다 이게 저희 시한테 자꾸 저걸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선에서 좀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달라간 시작의 읍면동에 주민자치 한마당 그 민간행사 사업소도 8,000,000원씩 작성을 하셨잖아요. 예. 요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죠,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직 코로나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정 상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이르잖아요. 예. 이거 그 행사 안에 주민자치 한마당.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씀하신 대로 좀 코로나 상황에 봐야 되고 일단은 그 예산을 저희가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만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건 뭐 저 추진이 될 건지 아니면 중단시킬 건지 그거는 그때쯤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잘 하는 데는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읍면동을 지칭하기 뭐하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율면 사계 축제라든가 율면은 가보면은 인구는 굉장히 적은데도 거기는 좀 이렇게 상징적이고 특화 사업 이렇게 위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타 읍면동에서도 그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지양을 좀 시키시고 정말 그 읍면동의 이제 어떤 상징적이고 좀 특징적인 이런 한마당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좀 피동적으로 다른 읍면동에서도 하니까 우리
이 동에서 우리 면에서 안 하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그 입장이잖아요. 아 이제 뭐 능력이 없어서 뭐 안 하거나 또 이거를 예산을 또 이렇게 다 14개월 중에 골고루 세워줬는데 이걸 반납을 하면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닌데 업자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워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 호법 행사하고 마당 행사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당에 가게 가서 보면은 그게 또 모가에서도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좀 그 지역마다 저기에 좀 특징적인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보면 이천 그런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뭐 이런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여수는 여수 나름대로 또 상징적인 게 있을 테고 또 다른 지역에는 또 뭐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런 것처럼 작은 의미에서 우리 14개 읍내 중에서도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마당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수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